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재미. 재미가 없다면 반응도 없다. 레트로 감성을 잘 살렸어. 소비 형태로 이어진 재미 추구 현상. 가격 대비 성능은 옛말. 우린 이제 가격 대비 재미를 원한다. 그에 응답해 각종 가잼비 아이템이 시장에 쏟아지는 중. 기발하고 이게 되나? 라고 싶은 것 같은 느낌에 안 어울린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재밌고 귀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취향 저격, 소장 욕구 뿜뿜하게 만드는 의외의 조합들. 뻔한 것들의 전성시대. 이제 재밌어야 산다. 평생 밀가루로 살았던 곰. 팝콘으로 환골 탈퇴. 시멘트도 질세라 팝콘으로 변신. 장수 브랜드의 개혁이 시작됐다. 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팔방민을 꿈꾸며 다방면으로 진출 중. 금물살탄 이색 협업의 시대. 그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한 관찰팀. 일사불란하게 팀 나눠 가진비 제품 조사 착수해요. 라면. 어? 이건 또 뭐지? 조미료 브랜드 아닌가? 라면 있네. 딱 이 이미지 딱 후추통 이미지인데 이거. 이 정도 똑같네. 이것도 담아볼까요? 이거는 방송이네. 우리 방송이네. 네. 우와 세상에 진짜 별게 다 있다. 휴? 밀가루 녹이시네. 3번 요원도 나섰다. 여기다 술 먹으면 라면 만나겠다. 뭐야? 생활용품도 빠지지 않아요. 오늘 이빨을 어떻게 닦고? 불꽃 치약이 있어. 그 짜릿한 빨간 맛은 잠시 후 개봉막도. 오, 엄청나네요. 이런 것도 있네. 관찰표 요절복통 가잼비 제품 리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브랜드도 옛날 브랜드잖아요. 그거 맞춰서 과자도 약간 옛날 과자만 한 것 같은데요? 우와. 오! 달다. 여기에 라면을 해먹으면 이제 컵라면인 건가? 표지도 디테일하게 다 살렸구나. 남양 동물 색깔. 아, 얼큰하다. 다음은 감칠맛 폭발 라면 2종 직접 먹어봅시다. 추가 이름이라서 그런지 후추 맛이 좀 강해요. 맛이 나요? 뭔지 몰라가지고 사실. 드디어 리뷰 대장정의 클라이맥스. 진짜 배울까요? 4번 요원의 도전 의식을 자극한다. 꿈에 나올까 무서운 새빨간 비주얼. 과감히 입에 넣은 후 분노의 양치질 시작. 모두가 주목하는 이 리뷰의 결말은? 불닭 그 소스 맛이 나요? 아니요, 분명 안 나요. 어렸을 때 불 쏘아 할 때 그 느낌? 아,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린다. 매운 거 아니에요? 좀. 매워요.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드네요. 얼렁뚱땅 가잼비 제품 리뷰 종료. 요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가잼비 아이템이 또 있었으니. 저 하나도 없어. 추가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극성수기를 맞은 수제 맥주. 단언컨대 올해 가장 핫한 동물표 맥주 시리즈. 거기에 가전제품 맥주까지. 수제 맥주 시장의 판도를 바꾼 가잼비 맥주. 관찰을 위해서라면 제주도 출장도 불사한다. 푸른 제주도 풍경 볼틈 없이 달리고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제 맥주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능숙하게 위생복 착용 후 공장으로 돌진하라.
공장께나 다녔던 4번 요원, 수제 맥주 공장은 처음이지 모를 땐 직진 본능. 드디어 줄지어 이동하는 노노의 주인공 발견. 아우 반갑다 맥주야. 구석구석 둘러보던 중 유난히 높게 쌓여있는 맥주 캔들 포착.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 어머 이건 관찰감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데예요? 아 지금 이쪽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생산장이고요. 그 앞에 보이시는 거는 오늘 생산 예정이 잡혀있는 깍성 맥주 지금 공캔 입고해서 지금 생산하기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면인 듯 아닌 듯 기억 더듬어 보게 되는 이 로고는 그 옛날에 알고 있던 가전제품 그 고 브랜드였군요.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한 브랜드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특히 익숙한 추억의 상표예요. 옛날 생각 나네요. 인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추억의 가전제품 브랜드가 어떻게 맥주로 재탄생하게 된 걸까? 맥주를 어떻게 전자제품 로고로 콜라보를 하게 됐을까요? 재밌는 맥주를 좀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 레트로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다라는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어요. 혹시 감독님도 스타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좀 재밌게 다가가는. 예, 네, 재밌기도 하고 또 이 맥주를 아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아재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반응들도 있고 이 맥주를 알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곧 아재다. 이런 그 이제 그 아재 인증 맥주라고 그런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MZ 세대가 열광하는 아재 맥주. 나도 아는데 본격 관찰 시작할 차례.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캔 전용 엘리베이터. 먼지 한 톨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된 공캔.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프레시한 맥주 들어오길 기다려요. 맥주 캔 물이 따라 4번 요원도 이동. 엄청 시원하다 여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4번 요원아 얼른 살펴봐라. 이게 맥주 나오는 건가 봐. 우와, 우리 요원이 좀 순수해요. 세척한 빈 캔 안으로 용량에 맞게 주입되는 맥주. 빙글빙글 돌며 뚜껑 닫고 일렬 횡대로 행진.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겉면까지 다시 한번 세척하면 모든 공정 끝.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던 4번 요원. 그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질문이 하나 있었으니. 근데 뭐 이거 색만 바꾸고 뭐 그런 건가요? 금이라는 약간 골드 나는 요 타이틀 단어 때문에 맥주에는 이제 골드네일 스타일로 저희가 맥주를 만들게 돼요. 이미지랑 맞춰가지고 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미는 거둘 뿐 가장 중요한 맛을 갖춰야 대중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될 수 있단다. 맛과 추억 모두 장전한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장 내부. 얼마나 나가요? 오늘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45톤 생산이 예정돼요. 45톤이요? 네네. 재미를 소비하는 현대의 펀 슈머들. 이들이 파격적인 컬래버레이션 제품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비가 하나의 생활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콜라보는 그 전혀 예상치 못한 품종끼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허를 찌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커다란 재미를 느끼고요. 좋은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SNS로 확산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